여러분들 쇼깡TV의 쇼깡입니다. 여기는 지금 창원 2023 캠핑 앤 레저 차량 박람회가 열리는 창원에 와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지금 와 있지만 캠핑 앤 레저 차량이라서 캠핑 용품들이 아마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 촬영을 한번 해볼 거고요. 빠르게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실까요? 먼저 이타카를 방문해 봤습니다. 벙커던 텐트 구매 시 전용 TPU도를 증정해 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벤트 구매 금액 대별 선물 증정. 모기양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모기양 케이스, 3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사이드 다운 테이블, 50만원 시 멀티 스툴 테이블 4인원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벙커돔 그랑데 플러스 블랙 에디션 판매가는 49만 8천원이고요. 사이즈는 대략 3m80에 높이 210이네요 중량은 9.5kg. 구성품은요, 번체, 루프,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까지 주시네요. 메인폴, 루프폴, 팩, 스트링까지. 괜찮은 것 같네요. 49만 8천원. TPU 차량까지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TPU 차량은요, 지퍼 형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에 연결하는 타입이네요. 그래도 가격이 49만 8천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TPU 창은 한 장을 증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이제 앉아서 TV를 보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라운드 시트에서 자식으로 생활하신다면 작은 사이즈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49만 8천원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TV가 있어서 그런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사서 솔캠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쉬가 안에 전체가 지금 메쉬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도 통기도 엄청 잘 될 것 같고, 너무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인스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인스커트가 다 되어 있고요. 괜찮습니다. 벙커도. 텐트 구매 시 TPU 창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카의 두 번째 텐트죠. 이것도 벙커돔 플러스입니다. 벙커돔 그랑데 같은 경우에가 설치 사이즈가 3m80에 3m80, 2m10이었다면 벙커돔 플러스는 3m30에 높이 190이고 무게는 9kg. 그랑데 플러스보다 0.5kg
무게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기존 모델에서 그라운드 슈트 포함이고요. 펑크덤 전용 T2 창도 함께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펑크덤 전용 T2 창은 한 대 한 장만 증정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 에디션도 멋스러웠는데 탄 색상도 괜찮네요. 589대 사은품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8만 9천 원 내 판매를 하시고 TPU 창까지 진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아니 이렇게 혼자서 캠핑을 해도 정말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 원 없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주말에 한번 구경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메시창이 4면에만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도 메시는 있습니다. 양쪽 입구에 메시가 있고요. 6면에 메시가 있네요. 이상 펑크덤 플러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벙커덤 플러스보다는 1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벙커덤 그랑데 플러스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도 더 넓고 그랑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8면이 메시입니다. 8면이 8면이 메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캠핑을 하시는 것도 하실 때도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메시 창이 그만큼 많아서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가지 테이블 있죠? 헥사 그릴 테이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합니다. 15% 행사, 20% 18% 행사를 같이 하네요. 이런 식의 등 거치대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와이드 메쉬 테이블 67,000원이고요. 로부스트 버너 테이블이 18,000원입니다. 로부스트 버너 플레이트가 22,000원인데 그리고 원버너 플레이트가 11만원입니다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헥사 그릴 테이블이 두 세트가 129,000원이고요. 플레이트만 10만원. 이게 두 세트만 하시면 뭐 258,000원. 금액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가지 랜턴 테이블로 쓰셔도 되고요. 그릴 테이블로도 쓰셔도 될 것 같고
치카로랑은 조금 다른 형태죠. 치카로는 각각별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헥사 그릴 테이블은 각각 따로따로 배치를 할 수 있어서 나름 장점이지 않을까, 그 점이 나름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쿨러도 있고요. 프로즌 하드 쿨러 20쿼터 뭐 148,000원. 그리고 이 타카에도 각각의 테이블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어썸 테이블 높이가 이렇게 사이즈를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식 그리고 일반 체어 400 높이 그리고 600 높이에 각각의 높이 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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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렌지으로 좌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썸 테이블이고요. 각가지 높이 조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다리를 조절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머리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조절은 600인가요? 높이가? 이렇게 이 한 테이블로 이 높이 조절을 해서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체어도요? 네. 의자도 높이 조절. 네. 그래서 높이만 그냥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좌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러시고 보시면 지금 보시겠지만 네. 높이를 앞에는 길게 뒤에 낮게 쓰시면 뒤가 기울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식사하실 때는 앞에를 짧게 하고 뒤를 길게 하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예. 마음대로 조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받이 이게 길이가 짧은 모델도 있어요. 네. 어썸 체어는 그거는 이제 길이가 짧은 모델 있어요. 캔버스. 네, 캔버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썸 릴렉스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높이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고. 어썸 테이블, 어썸 릴렉스 체어. 그다음에 어썸 캔버스라고 해서 캔버스 체어. 예, 이렇게 잘려서 목받이 없는 짧은 스타일도 있고. 수납은 다 이런 타입으로. 요 정도인가요? 네, 요 가방.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요 가방. 체어는 안 들어 있네요. 네. 요 프레임이 사각 프레임이기 때문에 가방이 이렇게 잡혀서 뭐 이렇게 홀딩 박스 같은 거 이제 선적 수장 파고 그 사이에 이렇게 네 차량 박스 차이 사이에 그냥 하나씩 집어넣고 이 타입으로 보장이 그다음에 메쉬 괜찮네. 스킨은 별도 판매 스킨만 색상은 세 가지고 스킨 이거 메쉬는 스킨만 판매 별도 어셈 릴렉스 체어랑 메쉬 스킨 세트로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세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할인이 되고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체어가 편안하고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이 조절도 되고 이제 높이를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리를 조절해서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3단으로 접으면 좌식으로 이런 식으로 좌식으로 쓸 수 있고요. 높이를 올린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튼튼해요. 밑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수납 메쉬 수납 공간도 있고요. 기존 테이블들의 메쉬만의 단점이 보통 고리로 거시니까 그렇죠. 축 처러지죠. 저희는 여기 백으로 담아 때문에 진짜로 수납이 됩니다. 예.
반대는 이제 물건 놓으면 땅에 닿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젖혀져가지고. 네, 여기를 전체를 다 100%로 붙였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수납이 되죠. 이게 수납 가방인가요? 상판은 원목도 가능하세요. 나무 상판도 개발은 끝나 있어요. 아 나무 원목도 나오나요? 상판만 나무로 된 것도 개발은 끝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세트로 버너 플레이트도 개발되어 있고 옆에 장착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 또한 높이 조절이 같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해서 옆에 놓고 쓰시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아, 그 아직 완성은 안 돼서 3D 모델을 뽑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 안 하는 제품 갖고 오면 물어보시기만 이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구매가 안 되는 거 갖고 오시면 싫어하시다고. 전시.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왜 판매도 하지 않는 걸 갖다 놨느냐. 근데 원래 전시회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제 그런 전시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수입을 치어 올 보면 좀 저희가 반응이 좋았던 거. 어, 이게 수입을 채워랍니다. 360도 회전이 되시고요. 이것도 목베개가 다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안 붙여놨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타카 제품이 이쁜 것도 많고 기능적인 면에도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편하기까지 합니다. 편하기까지 해요. 이 정도면 기존의 헬리눅스나 지프로 나온 거하고 다르게 틸팅감이 있으시죠? 기대시면 뒤로 이 틸팅 느낌이 내야지고 저희가 150kg까지 보이십니까?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틸트 기능이라고 하네요. 오, 편합니다. 편하고 저는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요리하실 때 있죠. 요리하실 때 보면 막 자꾸 움직여야 돼. 여기 있다가 일어나서 가지러 가야 되고. 근데 이런 수입을 채우라면 우리 아저씨 뭐 요리하고 있죠? 한 잔에? 짠! 한 잔 먹고 다시 또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 스위블 체어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 너무 잘 온 것 같네. 아 사고 싶다. 이타카의 세 번째 텐트죠. 오토팜 그랑데 원터치 텐트고요. 자동 돔 텐트입니다. 할인가는 무려 31%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가격 268,000원. 설치시 사이즈는 3m40에 2m90, 높이가 180이네요 중량은 10kg이고요 구성품은 플라이, 이너 텐트, 폴, 팩, 스트링, 수납 가방까지 모두 증정을 합니다. 여기는 그라운드 시트가 빠져 있네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색상은 모스 그린이나 크림 베이지. 여기 지금 크림 베이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색상이 모스 그린이라는 색상이고요. 아무래도 원터치 텐트다 보니까 설치 시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도 되는가 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등 하나를 달고 있으면 우와. 텐트가 이쁩니다. 이쁘고요.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잠이 솔솔 너무 잘 올 것 같아요. 가격대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268,000원. 이게 3면에 메쉬 그리고 정문까지 하면 4면이 메쉬로 눌러져 있고요. 이쁩니다. 이거
매트도 지금 보시면 포레스트 에어 매트리스라고 하고요. 이 더블 사이즈에 싱글 사이즈가 딱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1m 34에 뭐 75, 2m 10 정도 에어매트 사이즈로 따진다면 한 2m 10에 2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라운드 체어, 자식 체어네요. 안에 한번 여기 앉아봐야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68,000원이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 처마 형태지 않습니까? 처마 형태에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 올 때 우중, 아 여기만 조금 이렇게 같이 조금 내려와줬으면 이쪽으로 옆으로 들이치는 비까지 막을 수 있을 텐데, 아 그 점 조금 아쉽고요. 268,000원인데 여러분들 뭘 바라십니까? 여기 처마만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매력 있지 않나요? 268,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텐트는 오토팝 그랑데 텐트는 플라이가 다 있지 않나. 이 텐트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플라이가 모든 비를 막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중시 처마를 바라보면서 운치 있게 캠핑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중 캠핑 때 처마 텐트 안에서 딱 처마를 막 바라보고 처마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랜턴도 물론 마음에 들지만 거치대가 상당히 이쁘네요. 이런 식의 미니바 LED 랜턴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타카에서 나온 아이언 해머. 랜턴 스탠드가 25,000원이네요 이것도 뭐 블랙 에디션인가요? 와 멋집니다. 버닝 폴딩 토치 블랙 에디션. 맞네요, 블랙 에디션. 다양한 제품들이 이타카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른 업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두 분이시면은 충분하게 이 제품요, 위모캠 밀카 허브 돔 쉘터입니다. 설치 사이즈는 4.3, 높이가 무려 2.3이네요. 와, 가격이 79만원입니다. 괜찮네요. 위모캠 미카. 위모캠 밀카 허브 돔 쉘터. 감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너무 상당히 이쁜데요. 감성 캠핑 즐길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내를 한번 디테일한 디자인 뭐냐고 하겠습니다. 센스 봐봐. 우리 텐트 이제 캠핑 용품들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여기 전신에 꽃장식이 되어 있어요. 와, 이걸 어디서 봤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캠핑카, 버블 쉘터에도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어갖고 오래탄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밀카에도, 유용캠 밀카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우중 캠핑할 때 이런 걸 느낄 때 위에서 비가 두두둑 떨어지면 와 이거 감성 완전히 착상하겠는데요? 완전 개감성일 것 같아요. 진짜 이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매트를 설치해 놓으면 완전 집입니다. 집.
정말 멋이네요. 루프 TPU 창이 35,000원. 35,000원 밖에 안 해? 아, 전용 TPU 창이 70,000원이면, 루프 TPU 창이 35,000원이면, 좀 비싼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뻐요. 8면. 8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요. 8면 전체를 TPU 창으로 한다. 7856. 텐트 값이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거의 버블 쉘터, 캠핑칸의 버블 쉘터의 공간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의 보험가는 감성도 있습니다. 79만원이면 괜찮아요. 가격대도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밀카 지금 여기는 루프 형태의 플라이가 있다면 여기는 밀카 풀 플라이, 밀카 풀 플라이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이런 식으로 플라이가 감싸는 형태입니다. 전체가. 입구 쪽 뒤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뒤에서 봐도 이쁩니다. 이거는 풀플라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풀플라이고요. 여기는 루프플라이 형태의 루프플라이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밀카의 루프플라이는 그냥 증정품이고요. 풀플라이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그리고 윈드스크린 32% 할인을 해서 30동 한정에 128,900원입니다. TPU 창이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빔도 쏴 가지고 TV도 볼 수가 있네요. 윈드스크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행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 번쯤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윈모캠과 밀크팟이 콜라보인가 봅니다. 중연소 스토브, 스토브 500. 31만 4천 원인데, 32만 9천 원짜리가 31만 4천 원. 하루때, 이쁘네요. 이거는 스토브 300입니다. 26만 9천원이에요. 사이즈가 좀 작은 반면에 부엌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놓고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윌리 오더 그릴 6만 9천원. 여기 전용 또 가방까지 나옵니다. 가방도 튼튼하네요. 가방도 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튼튼해 보입니다. 요 제품이 스토브 500입니다. 장독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캠핑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 앉아 가지고 하룻대 앞에서 둘러 앉아 가지고 캠핑을 해보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쁘네요. 다 이뻐. 안 이쁜 게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 윈모캠이었고요. 다른 업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윈모캠. 다음에 봐. 여기 업체는 지금 도그독이라는 업체이고요. 흡사 군용 막사가 연상되는 그런 텐트입니다. 도구독의
에어쇼카죠 이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에어쇼파, 자축 매트, 더구독 캠핑, 더구독 캠핑 쇼파 행사 가격 135,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텐트가 디프노스 14Y 텐트와 테라스의 조합, 오직 광남에서만 전용 루프 중정. 와, 세트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노노 디프노스 14Y 스펙은 규격은 3m90에 3m70, 높이가 2m40 이고요 에어텐트입니다. 에어텐트분 여러분들, 에어텐트라서 아마 본체 디프노스는 에어텐트입니다. 중량은 본체만 44kg, 타프 테라스가 13.6kg 이네요 그리고 폴대 택 세트가 13kg 입니다 그러면 보자, 26.6kg, 70.6kg 이네요 풀세트 구성은 여러분들 짜잔, 70.6kg 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에어텐트니까 그만큼 감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와, 이거는 너무 무겁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장이 지금 천장이 지금 사면이 되어 있는데요. 사면이 다 TPU 창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건 대박인데요? 아,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 와,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또한 8면이 메쉬로 둘려 쳐져 있고요. 메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우레탄 창도 같이 다 되어 있어요. 우레탄 창이 전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다. 그러면 와,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침대를 하나 놓아도, 더블 침대를 놓아놔도 공간이 엄청 남아요.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트레일러를, 폴딩 트레일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이거는 TPU 창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TPU의 이 지금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도구독의 디프노스. 도구독의 디프노스 14Y. 내 마음을 가져갔네요. 제 마음을 가져갔어요. 너무 이쁘네요. 디프노스 14Y. 아니, 뭐, 창원에 가면, 뭐, 캠핑 박람회 가봐야 볼 거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는데 와서 느낀 거예요. 와서 느껴야 됩니다. 조목조목 살펴보시고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해야 아 라는 걸 알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누가 갔는데 볼 거 없더라 이 말에 아 안 가야지 이러시는 것보다는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2023 창원 캠핑페어에 오십시오. 여러분들
아, CF를 찍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구독 디프노스 14Y 텐트 플러스 테라스 세트 가격 188만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 테라스에도 TPU장이 테라스에도 여러분들 TPU창이 되어 있습니다. TPU창 4면이 되어 있고요. 뭐 입구 또한 당연히 TPU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입구에도 프론트월에도 메시가 예 역시 노고독입니다. 입구 프론트월에도 있습니다. 우레탄 창이 있네요.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게 우레탄 창입니다. 디프노스 14Y. 여기까지 디프노스 14Y였고요. 옆에 이 텐트 이름은 디프노스 나이. 세트 가격이 188만원, 세트 구매 시 11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세트는 사은품부터 말아보죠. 111만원 상당의 사은품이 뭔지. PVC 이너 매트, 20만원 상당의 PVC 이너 매트가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레탄 루프 플라이, 25만원 상당의 우레탄 루프 플라이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로 바지 라이너 2개, 결로 바지 라이너 2개, 20만원 상당의 결로 바지 라이너 2개, 그리고 디커튼 30만원 상당의 디커튼 12개, 30만원 상당이네요. 그리고 무선 전동 에어펌프 16만원 상당의 에어펌프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와, 와 여기 보십시오. TPU창이 전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TPU창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TPU창이 어마어마해요. 우와, 전면에도 마찬가지고 TPU창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우레탄창이 지금 3면이 다 우레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전면에도 우레탄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면이 다 에어, 4면이 다 TPU창이 있고요. 아 이게 그건 같아요. 펌프, 이게 에어 펌프인 것 같고요. 아 기둥 보십시오. 막 든든하게 생겼습니다. 와 이쁘네요. 여기에 이제 테라스까지 해서 188만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테라스가 설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188만원. 근데 14Y랑 9시리즈의 가격이 동일하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디프노스 14Y와 디프노스 9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188만원. 가격이 잘못됐나? 일단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도구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보 아웃도어고요. 제가 아보 아웃도어에 와서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빙카프 예약하면 돼요. 지금 네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윙타프가 54,000원. 윙타프가 54,000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색상도 윙 카키, 윙 샌드 베이지, 윙 블랙이고요.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윙 카키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카키의 시대는 갔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자, 밀리터리 시대는 이제 갔다. 오히려 뭐 알록달록한 색상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남자는 카키 아니에요? 남자는 블랙이고, 어두운 계열, 어두운 계열의 이런 제품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윙타프가 17일까지입니다. 9월 17일까지 5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윙타프 사이즈가 탑구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윙탑구 예약 판매가가 54,000원, 79,000원에 할인해서 54,000원에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헥사 블랙탑 탑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헥사 탑구와 윙탑구의 두께가 다릅니다. 윙탑구는 되게 얇아요. 하지만 헥사 탑구, 레타 탑구는 그래도 만지면 두께감이 느껴질 그런 정도입니다. 안쪽에 블랙 커팅이 같이 되어 있고요. 헥사 탑구 같은 경우는 72,000원, 렉타가 79,000원, 무게도 2kg, 렉타가 1.6kg. 괜찮은데요? 사이즈도 4m40에 4m20, 폴리에스테르 75D, 210T. 윙탑구도 75D에 210T인데 두께감이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느낌인가? 느낌 때문에 그런가? 가격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들, 윙타프는 설치가 되게 편하신 거 아시죠? 팩을 6개만 박으면 되지만, 이거 헥사타프는 2개를 더 박아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2개가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2개를 더 박느냐 덜 박느냐는 한여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윙타프를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지 네요 코트 텐트, 여러분들 코트 텐트를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메쉬 소재의 코트 텐트 가격이 무려 49,000원. 지금 예약을 9월 17일까지 받고 있고요. 금액이 49,000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플라이가 47,000원. 고압 96,000원에 텐트를, 코트 텐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플라이의 색상은 카키, 플라이 탄, 플라이 블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플라이 탄, 그리고 여기 오른쪽편에 플라이 카키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고 가도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일단 애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제이코트를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와이프가 별 말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물며 그게 6분의 1 가격, 예약 판매까지만 6분의 1 가격에 96,000원에 이 텐트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돈을 좀 벌고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예약하면 될까? 예약할게. 지금 보시는 색상이 플라이 카키 색상이고요. 지금 블랙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이 카키만, 그리고 플라이 탄이랑 플라이 카키 색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벤틸 부분도 이렇게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96,000원에 있는 건 거전데요? 저는 두 가지를 예약을 할 겁니다. 플라이만 두 가지고요, 텐트는 하나,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색상이 이뻐요. 플라이 탄도 이쁘지만 플라이 카키도 이쁘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뭡니까? 대부분의 야전 침대 설치가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문 좀 드릴게요. 혹시 이 포트 텐트는 대부분의 야전 침대에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야침을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내 거에 맞냐, 티포트에 맞냐. 그러니까 저도 야침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사장님도 다 그거를 물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싸리 대한민국으로 제일 큰 거에다 걸은 거. 보시라.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야전 침대다. 설치가 돼 있지 않느냐. 보시라. 이게 다 10달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195 정도 되고 이게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야침에 2100에 75다 보니까 옆에 살짝씩은 남는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야침에 다 설치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네요. 이게 다 10달이었네요. 그럼 저기가 되어 있는, 자, 지금. 얘는 보시면 마운트 리브에 얘가 그랜드 코트고요. 제가 와이드 코트. 이게 다 10짜리. 그래서 이제 다 맞추고. 말씀하시는 예로 들면 대한민국 야전 침대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 믿고 구매를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기 지금 야전 침대 사이즈가 2m10에 74, 폭이 74 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이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딱 맞게, 딱 맞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요. 아버 아웃도어의 포트 텐트. 여러분들, 늦지 않게 예약을,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월 17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트 텐트에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가이라인이 없어요. 이렇게 가이라인 땡기는 줄이 1차분은 없는데, 지금부터 예약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2차, 3차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가이라인이 있는 거를 발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진에는, 영상에는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1차 제품이라서 가이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송되는 것들은 2차 물건이고, 여기 가이라인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가이라인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추가로 달아서 배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약 판매 상품이고요. 아버 아웃도어 IGT 테이블. 가격은 72,000원이고요. 10월 19일부터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구성품은 메일시 상판 4P에 프레임 테이블 플러스 보관 가방이고요. 그리고 메시, 나는 메시가 싫다 그러면 풀판 테이블 탑, 테이블 탑이 9,500원, 그리고 하프판 테이블 탑이 5,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너 플레이트 27,000원, 버너 테이블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IDT 테이블을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72,000원에 뭐야 무지 튼튼해. 튼튼하기까지 뭐 아버 IGT 테이블 예약 판매는 10월 9일날 마감을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풀판 테이블 탑이 바로 이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가격이 9,500원밖에 안 해요. 9,500원밖에 안 해요. 괜찮은데? 아버 아웃도어에서 이거를 하나 또 예약을 하고 싶네요. 메시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요즘에 함부로 캠핑 용품들을 못 사요.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사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이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함부로 못 사기 때문에 허락도 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 헥사 육각 테이블, 헥사 그릴 화롯대 테이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 느낌은 아까 이타카에서 판매하는 그런 용품들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인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박나래 아들 바베큐팬에 나온 바로 그 제품이에요. 이렇게는 49,000원. 괜찮아. 이렇게 또 설치를 하고 또 저렇게 옆에 설치를 하면 IGT 테이블처럼 옆으로 이렇게 또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건 많고 돈은 없고 그렇습니다. 아버 아웃도어 괜찮은 용품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약 판매를 하는 상품들을 둘러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아버 아웃도어였습니다. 어반그레이의 팔각 쉘터. 와 정말 이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봐서 안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와 여기도 천장에 TPU 창이 달려 있습니다. 입구는 팔각 쉘터 입구는 하나 둘 셋 사면으로 되어 있고요. 면 텐트 와 정말 멋집니다. 이거 다 보이십니까? 커튼도 있고요. 어반 그레이의 버니 돔 텐트. 와. 너무 이쁘네요. 와, 너무 이쁩니다. 와. 와. 엄청나네요. 넓고 쾌적하고. 저 이게 버니 돔 텐트인가요? 아니면 쉘터인가요? 이게 돔 텐트. 돔 텐트죠. 네. 돔 텐트인데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169만원인데 맞죠? 120만원이라는 거죠? 아까 루프 플라이랑 뭐 주신다고 했죠? 루프 플라이하고 그라운드 시트. 아. 요것도 요 모양대로 돼. 이 가격이 이거는 따로 얼마예요? 따로 이게 한 20만원 정도 판매할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다 빠져있는 금액이죠? 그렇죠. 원래는 텐트만 고가격. 와. 제가 사고 싶네요. 지금 패드, 매트까지 28만원짜리를 20만원에 텐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증정을 한다고,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반 그레이 팔각 돔 텐트. 이 와, 가격이 정말 괜찮은데요? 12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팜플렛이라고 하죠. 입구에 붙여놓는 거를 출력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120만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거제, 거죠. 팔감. 아, 엄청납니다. 괜찮네요. 가격이 메리트. 엄청난 메리트가 있네요. 와이프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반 그레이. 엄청 볼 때도 와, 이거 솔직히 제가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튼튼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반 그레이였습니다. 몽구. 여러분들 이제 캠핑 시즌, 이제 겨울 캠핑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짐들을 어떻게 수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많은 짐들 때문에 겨울 캠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루프박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트레일러를 뒤에 단다든지 하는 저희들만의 또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치의 번거로움 그리고 주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색깔이. 오, 진짜 이쁘네요. 몽구 트레일러입니다. 이게 바로 몽구 R. 와,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컬러, 450가지의 컬러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와, 이 색상 근데 되게 이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겨울 캠핑을 조금 더 넉넉하게, 알차게 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트레일러들 또는 루프박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안에 내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열면 돼요. 이 뒤에서 열면 돼요? 이분을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이거는 무슨. 와, 이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적재량이 300kg인데 우리 솔직히 캠핑 장비 무게로 따진다면 뭐 텐트 빼면 무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면 엄청난 물건들을 수시로 상시로 여기다가 넣어 놓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난로 이런 거 항상 적재되어 있고 난로 뭐 에어컨 이거 무겁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것 없이 그냥 트레일러에 탁 넣어놓고 꺼내지 않고 계절마다 그냥 꺼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뚜껑을 연 모습이고요. 마음은 솔직히 트레일러를 끌고 싶어요. 짐을 막 넣을 수 있는 이런 트레일러를 가장 구매를 하고 싶었던 그런 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의 멍구 알이었습니다. 여기는 주식회사 캠빌리지. 캠빌리지라는 업체고요. 와우. 오, 여러분들 번호 보십니까? 79 화구가 7개. 오. 가격은 219,000원이고요. 메가스토브. 메가스토브가 맞나요? 아, 같은 제품인데 다리 사이즈에 따라. 아, 이게 219,000원이네요. 이 가방 그 가방이 아니군요. 이 가방은 이제 발도로 저희 거 스토브, 이소가스, 뭐 코펠 이런 걸 한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게 그게 요청으로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한 대 넣을 수 있게끔. 오, 그렇군요. 나사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시면 아, 네, 체결이 가능한 거고. 두 번 다리부터 1단, 2단, 3단까지. 그럼 모든 구성품, 이렇게 구성품이 네. 라이터를 이렇게 캘 필요가 없네요. 네, 자동 점화장치. 홀딩 방식이라 작은 주전자. 오. 큰 그리드. 그리고 이 높이가 의자 높이에 딱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신장처럼 맛있을 때 바로 붙일 수 있는 높이입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저희는 바람막이가 따로 필요가 없고요. 없어요? 네. 설계 자체를 이게 1에서 10까지 강풍 7일 때 바닷가에서 조리된 영상이고요. 우와. 바람막이가 필요 없는 게 안쪽으로 설계했고 약간의 링가드가 있어서 여기 링가드가 있네요. 네, 보통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바람이 좀만 불어도 그렇죠. 영향을 받지만 저희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렇게 우와. 성인 남자 78kg이 올라가도 끄떡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력이 18,000kcal라서 18,000요?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강연 버너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스노피크가 8,000인가? 네. 맞죠? 세 배 센 독보적인 화력입니다. 식당 화력이라서 삼겹살 2분, 라면 1분 30초 안에 다 익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캠핑은 빨리 네. 하고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큰 화력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위에서 애들은 뭐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네. 뭐 해달라, 뭐 고기 구워 달라, 라는데, 네. 뭐 화구가 불이 약하면 네.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할 거고. 그렇죠. 아, 이 정도, 만 팔천요? 예, 18,000kcal. 무려 스노우피크의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 메가 스톱. 와, 지금 공기가, 열기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열기가. 엄청납니다, 엄청. 우와. 메가 스토브. 아.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메가 스토브. 가격도 참 괜찮고요. 219,000원이면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력이죠, 화력.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끼워 먹을 때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캠핑 시간에 메가 스토브로 라면 또는 갖가지 요리들 하신다면 그 캠핑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가 스토브,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사실 이유가 있을 건가요? 컨셉이 나만의 포장마차.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네. 어,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톱도 호환되고요. 다른 회사 플랫버너도 호환이 되고요. 이렇게 좌석으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 갖고 걸어서. 어? 좌석 있네요. 예. 어, 이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탁. 이렇게. 탁. 3개 걸으셔도 되고, 4개 걸으셔도 되고. 그렇네요. 여기는 버너 2개 넣으셔도 되고, 바스켓 넣어서 그냥 뭐, 똑같은 거 하셔도 되시고. 오. 이게 기본은 여기까지인데, 연장이 된 거예요. 아. 보통은 IGP 케이블이 좁아서 뭐, 높이가. 그렇죠. 좁아서. 그래서 앞에까지 다 같이. 아니면 이거 빼고, 나는 주인장. 앞에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넣어주는 재밌는 형식이에요. 어, 나만의 포장마차. 어, 이 컨셉 좋은데요? 어, 나만의 포장마차. 뭐 이런 식이겠네요. 이렇게 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리를 하고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오, 탈부착도 가능하고. 아주 이쁘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이 갓까지 해서 다 풀세트. 풀세트. 면 37만 9천 원. 37만 9천 원. 와. 여기 지금 캠핑 박람회 행사 가격인가요? 네, 행사 가격. 와. 나만의 포장마차 여러분들. 저만의 포장마차, 쇼깡 포장마차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 멋지네요. 어.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잘들 보셨습니까? 어, 2023 캠핑 레저 차량 박람회. 어, 레저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많은 차량들의 어, 눈으로만 보시오라고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차량도 제대로 못한다면 아예 그냥 영상을 찍지 말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위주 그리고 용품 위주로 조금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나요? 그랬기를 바라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 이런 캠핑 유튜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 캠핑 레저 촬영 박람회, 근처에 사신다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사전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내가 사전 등록이 안 돼 있고 가족도 아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조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남 그 캠핑 레저 차량 박람회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레저 차량 그리고 캠핑이기 때문에 캠핑 그 텐트 위주로는 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걸 좀 나름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집에서 조금 할 게 없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3 캠핑 레드 촬영 박람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